우선 유영철 감독님 저한테 잠깐 오세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성부 비경기장 김재식 평선 전주서 천년 20번 경기 빨리 출전하세요. 김재식 평선 전주서 천년 비경기장 경기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세훈아 너무 흔들지 마. 흔들지 마. 너무 흔들지 마. 세훈아 너무 흔들어. 세훈아. 고병성 감독님, 부안 참봉 고병성 감독님. 부안참봉 이해망 감독님, 부안참봉 이해망 감독님 운영본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발 맞춰봐. 같이 발 맞춰봐. 정문아 왼쪽으로 돌려. 같이 구워 맞춰. 잘했어. 아우 잡았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경기는 국제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8인제 스포츠 줄다리기 경기가 되겠습니다. 줄다리기 경기는 국제 경기 방식으로 8명이서 하는 경기로서 체급별 경기 선수 8명의 체중 합계 체급을 정해서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제21회 김제지평선 축제를 맞이해서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리는 지평선배 국제 줄다리기 대회 2차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A경기장 국기 있는 쪽 경기장에서는 혼성부 580kg 체급 결승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승전 경기에 이기는 팀이 국내에서 혼성부 최강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승전 경기는 대전 한비 울산 위너스 두 팀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6회 지평선배 국제 줄다리기 대회에는 태국팀과 타이완팀 그리고 한국 등 40개 팀이 참가해서 오늘 2차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방금 끝난 혼성부 결승전 경기는 대전 한비팀이 울산 위너스팀을 이기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혼성부 우승, 대전 한비 준우승, 울산 위너스 공동 3위, 강원 레드걸스, 전주 새천년 이상으로 혼성부 경기 성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A경기장, B경기장에서 Oh!